다은쌤이 농원에 섬초롱 꽃 구경하세요. 요게 초롱초롱초롱 섬초롱 꽃이랍니다. 요게 6월 초순서부터 계속 피어있더니 오늘이 대서, 7월달 대서 날인데요. 아직까지도 이렇게 초롱초롱초롱하고 섬초롱 꽃이 피어있답니다.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. 엄청도 예쁘답니다. 3분 영상으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. 맷돌 작업용 영상이랍니다. 봉선화 꽃도 예쁘죠? 요게. 그리고 그 아래는 제가 할미꽃 씨앗 뿌려서 모종 키우는 거. 요쪽 집 뒤로 그늘로 요렇게 해놨답니다. 요것이 제가 씨앗 직접 뿌려서 키우는 할미꽃이랍니다. 59 트레이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고요. 요거 자꾸만 해다 보면은 엄청도 쉬워요. 그래서 여기 뒤에, 집 뒤에 뜰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. 예쁘죠? 앞에도 화분들, 뒤에도 화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바오세미 농원의 집주인입니다. 그리고 와, 창죽나무 구경하세요. 창죽나무 엄청도 실제로 보면 예쁜데요. 와, 뻐꾸기들이 뻑뻑 그러면서 이렇게 창죽나무로 슉 올라갑니다. 찍을 게 많아가지고, 제가, 와,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부는 게 보이나요? 지금 하늘도 맑고, 청명한 하늘, 맑고, 이제 대서 지나면은 금방 가을이 돌아올 겁니다. 바람 부나요? 살랑살랑살랑 바람 불죠? 와, 엄청 시원해요. 온갖 산새들이 짹짹 꾀욱꾀욱꾀욱 그러면서 여기 산 위로는 고라니 세 마리가 막 뛰어다니고, 지금 여기 창죽나무에는 새들이 한몇 마리가 지금 그네를 타며 놀고 있답니다. 요게 우리 집 바오세미 농원 장덕리 시골집 풍경이고요. 제가 하얀 백도라지 찍으면서 3분 영상 만들었습니다. 요게 백도라지입니다. 예쁘죠? 찰칵 인증샷 3분 영상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시간 돌리기 해주세요. 영상 끝!